전남 동부 지역의 옛 사진을 통해 우리가 사는 지역의 어제와 오늘을 생각해 보는 코너, 그때 그 시절입니다. 오늘은 1950년대 고흥 지역의 학교 생활 모습을 흑백 사진들 속에 담아봤는데요. 남학생은 까까머리, 여학생은 단발머리로 대표되던 그 시절의 학창 시절, 지금 옛 사진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그 옛날, 당신의 학창 시절, 당신은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 사진은 1950년 고흥 서국민학교 제1회 졸업사진입니다. 졸업사진 한 장이 더 있는데요. 이 사진은 1952년 당시 녹동국민학교의 제10회 졸업사진입니다. 남학생은 까까머리에 여학생은 바가지 머리. 참으로 정겨운 모습입니다. 사진 속 학생들은 지금쯤 모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1950년대의 학교 생활상도 들여다봐야겠지요. 단촐한 1층 건물이었던 당대의 학교.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학생들의 꿈은 무럭무럭 성장했을 겁니다. 이 사진은 1950년대 학교에 설치된 수도입니다. 수도에서 흐르는 물을 식수로도 사용했던 그 시절. 어린 학생들이 물을 긷는 모습입니다. 재밌는 사진도 있습니다. 팔팔 끓고 있는 가마솥도 보이고요. 그 옆으로는 장작더미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선생님으로 보이는 남자분들이 무엇인가를 돕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사진은 1952년 학교 실습 시간입니다. 무언가를 삶고 찢고 다듬는 것을 보니 가사 시간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볼 사진은 학창 시절 가장 큰 추억으로 남아있는 소풍 사진입니다. 1950년대에 소풍 나간 고흥중학교 학생들의 장기자랑 모습인데요. 판소리 한 소절을 했을지, 춤을 추었을지, 그녀들의 장기는 무엇인지 사뭇 궁금해지는 사진입니다. 다음은 소풍만큼이나 즐거웠던 날, 바로 운동회의 모습인데요. 이날은 1952년 고흥 동국민학교 운동회입니다. 운동회의 꽃이라 불리는 달리기 시합 장면인데요. 1등 주자가 도착선에 들어오기 직전, 그날의 희열이 사진 한장 속에 고스란히 담겨졌습니다. 똘망똘망한 얼굴, 한눈에 봐도 어려 보이는 어린아이들. 이 사진은 1950년대 고흥군 위치학 아동교육기관의 개강 기념 사진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유치원과 같은 곳이지요. 당시 고흥에서는 녹동 학술 강습소란 이름으로 위치학 아동들을 보육하고 교육했는데요. 그 시절 사진 속 어린이들의 모습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작은 손과 발로 열심히 움직이고 뛰어다녔던 그 시절은 다시 돌아올 수 없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 그리고 흑백 사진 속에, 우리들의 학창 시절은 남겨져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며 학교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지만, 무언가를 배우기 위한 학생들의 모습은 언제 봐도 열정적입니다.
1950년대 그 시절 학교 소풍날의 풍경, 또 당시 처음으로 개설됐던 학교 안의 수도시설, 참 보기 드문 풍경들이 많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잠시나마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주 2회 진행되는 코너 그때 그 시절에서는 우리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도록 꾸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